수제 햄버거 만들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든 천연 발효 브리오슈 햄버거 번으로 햄버거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빵부터 패티 소스까지 제대로 된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바베큐 소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요리사 고든 렌지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었고요. 수제 햄버거 패티는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함박 스테이크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양파 한 개를 다져줍니다. 예열된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줍니다.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다가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면 유기농 설탕을 넣고 카라멜라이징을 시켜줍니다. 매콤한 맛과 향을 살짝 내주기 위해서 훈제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줍니다. 훈제 파프리카 가루는 고기나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요리에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레시피에서 우스터 소스를 빼고 간장으로 대체를 해주었어요. 식초와 간장, 케첩을 한 스푼씩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한 뒤 2분 정도 더 줄여줍니다. 완성된 소스는 식혀줍니다. 이렇게 식힌 뒤 병에 넣고 냉장 보관 일주일 이상 가능합니다. 이제 수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볼게요.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서 달궈준 후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줍니다. 투명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트레이에 옮긴 뒤 식혀줍니다. 볼에 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줍니다. 소금, 후추로 간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칠미가루인데요. 7가지 맛이 섞였다고 해서 칠미라고 합니다. 보통 고춧가루, 산춧가루, 진피, 검은깨, 겨자씨, 생강가루 등이 들어있고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주어 고기 패티의 잡내를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혀둔 양파, 마늘을 섞어준 뒤 치대면서 섞어주세요. 햄버거 패티를 약 90g씩 동그랗게 뭉쳐줍니다. 8cm짜리 링에 패티를 넣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만약 링이 없으시면 센치에 맞춰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서로 붙지 않게 종이 호일로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냉장 보관 시 이틀 내에 드시고 냉동 보관 시 2에서 3주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천연 발효 브리오슈 햄버거 번을 반으로 갈라준 뒤 버터를 두른 그릴팬에 빵을 구워줍니다. 그 다음 만들어둔 패티를 구워볼게요. 달군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패티를 구워주세요. 뜨거운 버터를 패티 위에 끼얹어주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패티 위에 체다치즈를 올린 뒤 뚜껑을 덮어 같이 녹여줍니다. 빵 위에 바베큐 소스를 발라주세요. 마요네즈를 올려주세요. 수제 마요네즈 영상은 다음 기회에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양상추를 올려주세요. 체다치즈를 올린 햄버거 패티, 그리고 토마토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올려준 뒤 햄버거 뚜껑을 덮어 완성해주세요. 수제 햄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빵부터 고기, 소스까지 모두 만들어서 슬로우푸드이지만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패티랑 재료가 많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는 아보카도로 정말 간편하게 만드는 햄버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